맛견사 뭐 만들어? 우삼겹을 맛있게 볶아갖고 여기다가 두부를 넣고 맛있는 찌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삼겹 두부찌개에 들어갈 부재를 먼저 썰어보도록 할게요. 양파는 1/2 개 정도만 준비하셔갖고요. 딱딱한 가래쪽을 살짝 날려주신 다음에 0.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얼큰한 찌개에 청양고추가 빠지면 섭섭하겠죠? 자, 작은 청양고추를 3개 정도만 준비하셔갖고요.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활용도가 높은 대파예요. 자,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채소죠. 어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그리고 찌개용 두부예요. 500g짜리를 한 모를 준비하셔서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절반을 갈라주시고 먹기 좋게끔 1.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삼겹살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엎질살이라고 불리기도 한데 쇠고기 부위 중 하나로 소의 복부의 중앙 하단 부분에인 양지에 해당하는 우삼겹을 준비해주시고요. 우삼겹을 볶고 나서 고소한 기름에다가 이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정말 진하고 맛있는 찌개가 완성이 되니까 이대로 양념을 계량해 보시길 바라고요. 간장도 넣어봤고요. 미림도 넣어서 좀 잡내도 잡아보도록 할게요. 톡 쏘는 향이 있는 간마늘도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. 찌개에 설탕이 들어간다고 해서 싫으신 분들은 빼셔도 되겠지만 이게 뭐 들어간다고 해서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. 살짝 감칠맛을 올려주도록 할게요. 콘다시예요.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여기까지 넣고서 잘 한번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고추장과 된장이 덩어리 져있으니까요. 잘 풀어서 주시고요. 칼칼한 맛과 얼큰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중간분 고춧가루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는 양념장이 나왔나 한번 양념을 딱 찍어 먹으면 맛은 두말없는 전설이에요. 베리고 가스레인지에다 시동을 걸어주세요. 불은 중불이고요. 우삼겹을 넣고 이제 볶아주시면 되겠어요. 우삼겹에 있는 기름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아주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. 이때 좀 잡냄새도 잡아주기 위해서 간마늘을 20g 정도만 계량해갖고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마늘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기가 완전하게 익었으면요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. 고기를 갖다가 좀 주광으로 좀 몰아갖고서 자리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두부를 넣고 좀 세팅을 해볼게요. 두부는 먹기 좋은 순으로 올려갖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전사는 지그재그로 한번 올려볼게요. 두부를 맛있게 세팅을 해주셨으면요, 양파도 중앙에다가 1열 정도로 맞춰갖고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그리고 매우면서도 식욕을 땡겨주는 청양고추 슬라이스도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. 맛있는 찌개 양념도 빈 자리에다가 올려갖고 이쁘게 세팅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정수물을 40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양념장 위에다가 살포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이제 불을 강불로 키워주시고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어요. 대충 만들어서 끓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드셔보시면 야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네 이런 입에서 감탕사가 나올 테니까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찌개가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불을 중불로 맞춰주시고요 양념장이 좀 되직하니까 살랑살랑 풀어갖고 잘 끓을 수 있게끔 흔들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타이머를 5분 정도만 맞춰주시고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불은 중불이에요. 얼큰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. 2분 전에 뚜껑을 여시고요. 여기다가 대파를 올려주신 다음에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 찌개에 살짝 잠길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벌써 5분이 됐는데요. 타이머를 꺼주시고요. 뚜껑을 열어주시면요. 정말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거 한번 떠서 드셔보시면 술 좋아하신 분들은 바로 소주 생각 나실 거고요. 여기다가 밥 썩썩썩 비벼서 드시면 이만한 찌개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리요리 꼭 만들어서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아 좋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럴 때 이런 말 쓰나봐요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이. 만들어 드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. 정말 맛있네요.
몇 숟가락 안 떴는데 뒤에서 땀나요. 그리고 딱 좋아요.